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형수님. 네. 예, 안녕하세요. 아, 제주도에 계시죠? 예. 뭐,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네. 원장님이 굉장히 고생들 많이 했겠죠? 예. 자, 본론부터 좀 들어갈까요? 네, 문안인사는 나중에 드리고요. 본래 올해 스님께서 저희 뉴스 커멘터리에서 나오셔갖고 김건희의 그 사리사리부 문제, 보스턴 박물관 문제, 이 문제를 자세하게 그때 설명해 주셔서 상당히 많은 반향을 일으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감에서 이기현 의원이 국가 유선창을 얘기하면서 이 문제를 더 정확히 밝혀냈습니다. 스님, 이번 국감의 자료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네. 이렇게 보니까 뭐그 사리는 대여 저기 반환을 받았고 네. 사리구는 뭐 그냥 임시대요. 임시 대여를 한다고 하는데 네. 일반적으로 국가 문화재를 나라별로 해서 서로 이렇게 교환해 가지고 임시 대여 형식으로 전시를 자주 해요. 아, 그래요? 그런 건 그런데 있구나. 문제는 네. 이제 이 사리하고 사리구가 한 몸인데 그렇지. 사리는 돌려주고 네. 사리구는 자기들이 못 돌려주겠다. 그래서 그 보스턴 박물관 측이 네. 국가가 사리를 압류하는 것을 면제하는 내용과 네. 그다음에 대여가 끝나고 나면 바로 반환을 보증한다는 그런 내용을 갖다 삽입해서 국가가 보증을 해라 네. 이런 문구를 넣어서 이제 이렇게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예. 무슨 얘기냐면 예. 이제 그 일제 때 도굴을 해서 일본 사람이 훔쳐간 것을 예. 보스턴 박물관이 취득을 해서 네. 소유하고 있는 건데 네. 만약에 사리는 돌려주고 사리구는 안 돌려주고 있으면 나중에 저희들이 압류를 할수 있어요. 이건 그 문화재는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압류를 우리가 해가지고 안 돌려줄 수가 있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박물관 측에서는 그걸 염두에 두고, 대여할 때에 거기다 문구를 네. 사리 압류를 면제해달라. 그리고 대여가 종료가 되면 바로 다시 반환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 보증서를 국가가 보증해라. 네.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개인 사리는 유골인데, 예. 그거는 누구도 그 남의 유골을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서양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네. 이 유골이 무슨 문화재적 가치도 없고, 예. 그 다음에 뭐, 검증도 안 됐고, 누구 건지도 잘 모르고, 그 자기들 의미들도 없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이 그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보물급에 해당되는 그 사리구 네. 라마형 탑으로 된 사리구인데 아, 그래요? 이것을 자기들이 소유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김건희가 박물관 측에서 이제 그 보스턴에 가가지고 맞아요. 이야기하자마자 그냥 사리는 우리가 돌려주지만 사리구는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서 얼른 사리만 그냥 돌려받았어요. 네. 이게 문제인데, 어디를 가면, 저희들이 이제 사전에 뭐 A안, B안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네. 대처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해외에 나가기만 하면 무슨 누구 뭐 코스프레 같은 것도 하고, 실업자 걷는 짓거리만 하고 다녀가지고, 국민이나 오장육부가 뒤집어져요. 국격이 네. 70년대로 떨어졌다고 지금 다들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반면에 한강은 뭐 노벨 문학상을 받아가지고 한국 문학을 세계에 알리고 있는데 김건희는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그 이상한 짓만 하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얼른 끌어내려야 된다. 네. 뭐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하죠. 자, 그러니까 스님 조금만 정리하면, 그때도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얘기하셨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본래는 사리구 플러스 사리구를 반환받아서 이 국가유산청이요, 대한민국에 이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뭐 전시를 하든 아니면 보관을 하든 것이 원칙인데, 그리고 국가유산청도 계속해서 그걸 강하게 주장해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김건희가 작년인가 보스턴에 갔을 때 박물관에 가서, 아, 이거 좀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에 그 보스턴 박물관에서 미술관에서 사리구는 안 내어주고 사리만 가져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조계종하고 같이 합세돼서 사리만 가져왔어요. 그죠? 그래놓고서 예. 마치 김건희의 외교력 덕분에 그 조계종인 무슨 스님의 얘기했다. 영부인님의 아주 그에 따라서 이 사리가 왔다. 이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이죠. 국민을 속인 거 아닙니까, 이거는? 네. 그러니까 원래 저기 국가유산청이 이제 옛날에 문화재청이잖아요. 그렇죠. 예. 아. 문화재청의 그 원칙이라는 게 네.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를 환수하고 반환하는 데 있어서 일 부분만을 돌려받지 않고 전체를 돌려받는 그런 원칙이 있었어요. 아, 맞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 2009년도에 예. 그 문화재 환수 활동하던 해문 법사가 아. 북한에 가가지고 네. 조선불교도 연맹에서 그 개성에 있는 화장사의 소유물일지도 모르니까 네. 나한테 유임장을 좀 달라. 그래서 북한에서 유임장을 받았어요. 네. 그다음에 그 회암사 소유를 하고 있는 봉선사 측으로부터도 네. 유임장을 받아가지고 정식으로 보스턴 박물관에 가가지고 10여 년 동안 이거 반환을 요구를 하고 협상을 했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예, 그러다가 협상이 결렬되고 난 다음에 이제 김건희가 가가지고 이 얘기해서 그냥 사리만 덜렁 가지고 온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러니까 이제 네. 이게 지금 원칙이 깨져가지고 네. 앞으로 그럼 어떻게 이 문제 해외에 있는 밀반입된 문화재를 어떻게 하냐 이것이 지금 문제인데 이제 그때 당시에 여기서 사전에 준비를 잘 해가지고 갔으면 되는데 네. 그냥 가가지고 사리만 돌려받기로 하고 그냥 덜렁 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는 그걸 국가유산청에서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의 무대뽀식 그런 협상 이런 결과로 벌어진 이런 사리 반환으로 이걸 이제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가유산청이 조계종 측이나 뭐 이런 여기 조계종 측하고 협의를 좀 하고 해서 네. 사리가 반환이 되니까 사리 이혼식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날짜를 잡아서 이제 사리 구그 남아영 탑을 모조품으로 다시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사리를 봉안해서 회암사 거기 사지에 있는 그 박물관에다가 지금 그 사리를 안치한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그 사리구 모조탑을 만들어 버렸군요. 그걸 못 그 가져왔으니까. 비슷한 사리를 해운 법사가 디자인 그 사진이나 이런 걸 보고 아, 똑같이 거의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의 제가 불교계 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조계종한테 거의 쇼를 한 거네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언론에서 그 국감에서 얘기하던 것이 김건희의 그 얼굴을 좀 세워주기 위해서 문화재 국가유산청이 모든 그뭐 형식을 다 바꾸고 그러지 않았느냐 네. 뭐 이런 걸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근데 스님, 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영부인이 큰 역할을 해줬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작년 5월 19일입니까? 회암사 사리운 기념문화축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가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또? 그러니까 이제 그 과거에 칠장사에서 자승 원장이 저를 불지르고 죽어버렸잖아요. 예. 자살해버렸죠. 네. 그런데 그 과거에 뭐 승려대회를 통해서 뭐 윤석열을 당선시키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불교계가 네. 앞장서서 그렇게 뭘 했어요. 그런데 예. 이때 이제 뭐 김건희를 등장시켜가지고 사회에 무슨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자리를 폈다. 네. 그런 또 비난을 저희들이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 김건희도 뭐 아무 생각이 없지만 네. 불교계도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 같대요. 그래서 이 지금 사리구가 문제인데 예. 사리구는 뭐 이렇게 고려시대 그 티베트 불교하고 네. 굉장히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었던 건 귀중한 자료고, 그다음에 또뭐 금속공예 연구하는데 이게 좀 굉장히 귀중한 자료다. 네. 그래서 이
문화재를 영구적으로 반환받지 못하게 돼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리를 반환하면서 이 사립한다는 보다는 이 김건희 예. 이게 좀 한마디로 사리인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김건희 띄워주기에 혈안이 되었다고 불교계의 어떤 스님들은 이게 우리 불교계가 납작이 없다. 납작이 없다. 아, 진짜. 이게 뭔지 거리냐? 이렇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스님들도 좀 더러 많이 아, 있어요. 그래요. 철성 원장 시절하고 그 바톤을 받은 진우 총무원장이 하는 짓거리가 네. 저러다 또뭐 사고를 내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스님들도 있어요. 최근에 그 조계종의 진우 총무원장은 어떤 활동들을 벌이고 있습니까? 스님은 저희들보다 더 자세하게 정보라든가 평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뭐 얼마 9월 28일 날 광화문에서 뭐 국제 선 명상대회 아, 맞아요. 예, 그거 뭐 이런 거좀 이렇게 했는데 네. 국가에서 지원을 한 9억 정도를 받고 네. 그다음에 조계종에서 한 40억 정도를 마련해 가지고 네. 거의 한 5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뭐 승보 공양이다 그다음에 뭐 수계식이다 국제 선 명상대회 외국인들 뭐 이상한 사람들 초청해 가지고 네. 선에 대해서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같더라고. 지명도도 없고. 예.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뭐, 돈 주고 뭐지, 돈으로 받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골에 있는 할머니들까지 전부 다 모아가지고 뭐, 한 5,000명 정도나 모였나 모르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무슨 뭘 했는데, 언론에 무슨 나오는 것도 하나도 없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도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50억을 들여가지고 하는 그런 행사인데, 네. 이게 도대체 뭔 일인지,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사실상 그런 대규모 예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 정치 권력과의 뭐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스님? 그건 뭐, 아닌가? 일종의 뭐, 썸팅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네, 참. 자, 근데 이제 아까도 김건희 얘기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에 행태를 보면은 먼저 저 얘기부터 할까요? 뭡니까? 우리 스님도 잘 아시는 분들 같은데 그 비상시국 회의에 108명의 어르신들이 그죠? 시국 선언도 했었고. 그리고 네, 어제 또 했죠. 네, 어제는 이제 미국 문제도 했고 그전에도 또 했고 그러면서 이제 거리에 나가서 싸워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그 원로분들입니다. 그 일흔 여든이 다 넘으신 분들인데 진짜 자 이런 우리 한국 사회의 민주화 원로분들이 이렇게 나서느니 그분들 뭐 이렇게 그냥 집에서 좀 쉬고 싶으실 거예요. 개인적 감정으로는 그죠? 그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스님? 스님도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안에. 어제 그 인터뷰 내용을 좀 이렇게 보니까, 윤석열 집권 이후에, 북한의 핵 무력이 계속 강화되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남북한이 계속 이렇게 적대 관계에 골이 깊어지고, 미국과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 외교 안보 경제 정책이나 이런 것 등이 위기를 자꾸 이렇게 맞고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일 군사동맹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자위대의 그 부속, 아니면 자위대의 지휘를 받는 꼴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것을 굉장히 우려하고요. 예. 특히 뭐, 한일 과거사 문제를 이 정부가 정의롭게 해결하지도 못하고, 예. 일본에게는 굴종적으로 엎드려서 말 한마디로 제대로 못하는 것에 국민이 아주 치를 떨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다음에 이제 명진 스님은 그 평양의 무인기를 침투한 사건이 전쟁 행위다. 우리가 뭐 전시 작전권도 없는데, 미국이 허락받고, 미국이 승인했느냐? 그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키는 그 드론을 그냥 그 띄워가지고, 이것이 지금, 미국에게도 물어볼 그 일이다. 명진 스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윤석열뿐만이 아니고 김건희도 이 얘기 하겠죠. 무지하고, 뭐 하여튼 무식하고, 무모하고, 무책임하고, 무대뽀식으로 그냥 그 국민이
하여튼 지금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물가는 폭등하고 실업자는 계속 그 청년 실업자는 늘어나고 네. 그다음에 이 가게가 지금 자영업자가 지금 문 닫는 데가 지금 꽉차 있어요. 예. 여기저기 문 닫고 있고 그다음에 할수 없이 그저 그냥 밥 세끼 먹고 사느라고 그냥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고생을 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국민이 불안하고 이래서 지금 이걸 이 탄핵으로 얼른 끌어내려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국가 뭐, 스님은 뭐, 제주도에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많이 하시니까 언론 보도를 많이 접하지 못하셨을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이번 국감은 김건희 국감입니다. 모든 길은 이제 모든 부정과 비리는 김건희로 통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비선 라인 문제, 명품백 문제, 주가 조작 문제. 또그 김건희가 마포대교 시찰 나갔는데 경찰이 교통을 통제했다. 자, 이런 걸 보시면서 스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게? 그전에 언론에 이렇게 보니까 뭐 10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그 마포대교에 그쪽에 자살을 좀 옛날부터 좀 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자살 방지용으로 이 찹쌀로 그 위에다가 더 이렇게 네, 사람이 못 내리게 네, 그 방지를 한 그런 것이 있는데, 예, 여기를, 김건희가 이제 시찰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교통 혼잡이 생기고 통제를 했겠죠. 네, 그런데 김건희가 뭐 언제부터 자살 방지에 관심이 있었나요? 자기 개한테는 관심이 있지만, 그렇지, 뭐 언제부터 뭐 자살 방지에 뭐 자기가 이렇게 관여를 하고 네. 관심이 있어요? 예. 아, 정말 관심이 있다면, 조계종의 이런저런 뭐 연결 고리가 있고 관심이 좀 있고 그러면, 종교인들 중에 승려 자살률이 가장 높아요. 아, 그래요? 1년이면 몇 명씩 자살하잖아요. 이거님 생계가 위협받아가지고 조계종에서 승려 복지도 해주지도 않고. 네. 그래서 지금 자존심도 상하고, 우울증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승려들이 이제 끄떡 나면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고, 불교계에 이 얘기를 해가지고 왜 사회에서는 보편적 복지로, 연금이라도 얼마씩 주는데, 네, 조계종은 왜 평생 동안 종단을 위해서, 뭐, 불교를 위해서 일하면서, 이렇게 희생도 하고 그러는데 왜 말년에 아무것도 안 해주고 나몰라라 방치하냐? 너희들 이러면 안 되지. 조계종에서도 당장 승려 복지 이걸 좀 시행을 좀 하다 해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야지, 조계종에 승려들 모아놓고 무슨 뭐, 승려대회도 하고 뭣도 하고 방문도 하고 뭐 그러긴 하지만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갑자기 와서 무슨 자살 방지한다고 마포대교 가서 자기가 무슨 저기 김정은 위원장 무슨 코스프레 하는 것도 아니고 손을 쭉 내밀어가지고 예. 쥐어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요. 네. 그 일종의 뭐 북한식으로 방송을 하자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현지 지도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거 도대체 지금 70년대로 좀 떨어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뭐또이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도 그냥 주가 조작의 버프들이 대통령 취임식 때도 뭐 초대를 받고 명품백을 받고도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그다음에 뭐그 김정은 코스프레를 한다든가 용산 관저 이런 데뭐 사업하는데 참 친분 있는 업체 뭐 이런 것등뭐 자기들 아는 사람들한테 뭐 이걸 주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뭐 이런 데는 뭐 능력 없고 검증도 안된 어떤 뭐 이런 사람들 낙하산으로 인사하고 그러니까 밑에 사람이 불만이 많고 그다음에 요즘에 뭐또 공청계 입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 국감장에서 이렇게 그 신랄하게 나오는 거 보니까 네. 국민의 오장육부가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뭐 매일 비선실세로 해가지고 계속 그냥 김건희가 뭐 넘버원이고 윤석열이가 넘버투다 그런 얘기까지도 지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의 국격이 지금 아주 상실해가지고 있는 거죠. 명태균이라는 사람 또 뭡니까, 스님? 잘못 들어보셨죠? 명태균이라고. 아니 뭐 언론에 이렇게 보니까 예. 명태균이가 그 얘기하는 것이 구체적인 얘기가 좀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신뢰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예. 김건희 비선의 실세였던 것 같은데 네. 거기서 뭐 왕따당하고 밀려나가지고 그냥 예.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그냥 이번 차제에 그냥 한번 내 질러보자 해서 그렇게 이막
까발리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자, 그 제주도에서 계속 이제 제주도민들 많이 접하실 텐데, 제주도에 있는 우리 불교 신도들이라든가 여론 좀 어떻습니까? 그좀 리얼하게 전달을 해주셨으면 뭐 좋겠어요. 제주도는 뭐 이렇게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그런 섬이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코로나 때 제주도가 혜택을 많이 봤어요. 뭐 골프장이나 이런 데도 해외에 못 나가니까 전부 제주도로 오고 네. 해서 물가 여기 음식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 등이 굉장히 네.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해서 불만이 예, 많았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나면서 해외 베트남 뭐 라오스 캄보디아 네. 뭐 태국 뭐 이런 데로 이렇게 가면서 사람들이 가면서 제주도에 이제 그 신뢰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네. 삼겹살도 아닌 것을 삼겹살이라고 주고 그다음에 음식값이 너무 비싸고 호텔이 너무 비싸고 그다음에 골프장도 너무 이렇게 비싸고 그렇다. 네. 그러면은 지금 와가지고는 가격을 완전히 내려가지고 예. 좀 원상태로 돌려서 서비스를 잘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한번 올라간 가격이 내려가냐고요. 그렇지. 그리고 한번 그 고착화된 습관이 고쳐지진 않죠. 네.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안 오면서 제주도에 볼멘 소리가 많이 나고 그래서 관광 차원에서 제주도가 좀이 여러 가지 이런 조사를 좀 하고 네. 뭔가 브레이크를 좀 걸자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네. 이미 고착화된 그 정신 상태는 바꿔지지 않아서 네. 제주도에 뭐 그동안에 투자해서 뭐 이렇게 하던 것 등이 다 멈추어 있고 네. 그다음에 뭐 빌라라든가 그다음에 아파트 뭐 이런 분양률이 네. 전국에서 최저로 아마 한 2천 채 정도가 지금 미분양 아파트 미분양으로 지금 남아 있어요. 난리가 났군요. 그리고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곳이 네. 너무나 많고 그래서 지금 흉물로 지금 남아 있는 그런 그 상태고 전부 다 네. 유치권 행사다 뭐다 이렇게 다 써붙여 놓고 진척이 안 되니까 지금 도민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네.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예. 올해 특히 뭐 이렇게 날씨도 너무 덥고 그래서 밀감도 작황도 별로 안 좋고 네. 여러 가지 지금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아, 자, 스님,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지금 이 작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스님도 거의 처음 겪으실 것 같은데, 이런 정권은 말이죠. 글쎄요, 지금 그 여론조사 꽃에서 이렇게 보니까, 예, 19% 나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지역이나 나이나 성별 이런 걸 구분 없이, 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그 평가가, 예. 긍정 평가, 뭐좀 그럭저럭 잘 한다, 그뭐 웬만큼 한다, 그것이 지금 한 19%. 네. 이런 정도로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뭐 거의 80% 이상이 맞습니다. 부정입니다. 부정이라고 하는데 네. 심지어는 그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도 네. 해도 넘어온다. 그렇죠. 우리가 이래려고 저 사람을 뽑았냐? 이런 또 한탄스러운 또이 얘기를 해요. 이 정도까지 될 줄을 몰랐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웬만큼 국민들이 이렇게 여론을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 예. 국정 운영에 좀 반영을 해서, 그렇죠. 뭐좀 이렇게 참고도 하고 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남의 말을 절대 듣지 않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는데, 네. 여기 안에 이 한남동 라인이 있다는 거 지금 오늘 그 네. 중앙일보에 언급이 좀 됐어요. 맞습니다. 예. 이 전현직 뭐 비서관 출신이나 행정관 출신으로 구성된 10여 명의 네. 그 한남동 라인이 있는데, 예. 이게 지금 상당히 그 앞으로의 좀 뭐가 이게 당근이 되지 않을까. 아, 예. 그래서 뭐또 갑자기 그 한동훈 이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내야 되지 않느냐.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지금 뭐좀 이상해요. 그렇죠. 예? 아니 뭐 과거에 자기가 법무부 장관 할 때는 그렇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기어 자빠져 있다가 네. 이제 와가지고 당 대표가 됐다 해가지고 어떻게 자기들이 어떻게 기득권을 가지고 뭐좀 해보려고 그러는 그렇죠. 것인지. 네, 뒤로 자빠져 있다가. 네. 예, 그래서 이게 좀 뭔가가 이 언밸런스, 네. 뭔가 이그좀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가는데 네. 국민이 그걸 지금 모를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아, 그렇죠. 국민이 눈을 벌겋게 뜨고 있어요. 정말로 자기가 법무부 장관 올때 김건희 VC 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비리에 대해서 예. 이거 좀 신랄하게 좀저 일단 조사를 좀 제대로 해야 된다. 네. 그래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와가지고 그 한남동 실세라고 하는 비선라인에서 한동훈이 쳐내야 된다. 네. 만약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한동훈이가 아따 뜨겁네? 네. 이것들 가만 두면 안 되겠다. 그 내가 그래도 명색이 당 대표인데 이것들 해가지고 그 갑자기 안 하던 발언들을 지금 계속 쏟아내고 있어요. 맞아요. 예, 그 친구들끼리 지금 싸움지르고 있는데 곧 터집니다. 이게 뭐가 터져도. 그럴 것 같죠, 스님. 아. 그래서 11월 달에 네. 그 위기설이 있어요. 명태균이가 아니 괜히 그한달 안에 무슨 하야 뭐 찍을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응?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근데 여기에 뭐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 그 얘기가 좀 있는데 네. 작년 하반기에 한미일 뭐 캠프 데이비드 맞습니다. 협약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수님 기억하시네요. 또뭐 이때 그 한국 정부가 발표도 좀 제대로 하지도 않고 아직 그 문구가 제대로 만들어지진 않았는데 네. 이번에 일본 총리가 바뀌었잖아요. 이시바 총리로 바뀌었습니다, 스님. 네. 이시바 총리로 바뀌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언론에 내놓지도 않대요? 아, 예. KBS에서도 이거 나온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한미일 무슨 뭐 협약을 일본의 도쿄에서 네.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다듬고 그런다는데 예. 이거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은밀하게 모시고 어쩌고저쩌고 해요. 예. 그리고 이거 언론에 발표가 안 되는데 네. 이미 그 전에 약간 이 얘기가 떠도는 게 네. 북도를 무슨 한미일이나 아니면 한일이나 무슨 게 공동구역으로 설정을 한다라든가 그런 뉘앙스가 좀 있어요. 예, 영유권, 네. 그걸 이제, 영유권을 근데 갖다 공동으로 공동으로, 관리를 한다. 네. 이것이 만약에 터지게 되면은 그거 네. 탄핵감이고 광화문에 이 수백만의 인파가 모여가지고 탄핵을 얘기할 거예요. 아, 예. 네? 그다음에 또 한미일이 연합해가지고 동아시아 문제가 생기면은 한국이 일본 자위대의 지휘를 받는다라든가 여러 가지 그 군사 작전상 협의도 하고 지휘도 받고 네. 이런 또 문구를 거기다 삽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대해서 또 국민이 이걸 또 분노하게 돼서 광화문에서 11월 달에 네. 아마 그 이건 이런 것 등이 일련의 그 뭐야 언론에서 발표가 되면 네. 이 정부는 거기서 끝난다. 막 그런 그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11월 위기설이 괜히 나오겠느냐.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독도 문제하고 자유대의 네. 그 휘하에 한국 군이 네. 지휘를 받게 되는 뭐 이런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뭐 얘기하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네. 스님, 오랜만에 보시니까 하실 말씀이 더 많으신 것 같은데, 혹시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면 더 풀어놓으셔도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스트레스가 이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스님. 그래서 이게 국민적 불안감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까? 네. 저기 종교인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도 좀 하고 뭐 해야 그러시죠. 되는데 네, 저희들 그러시겠죠. 범주를 넘어가서 이제는 국회의원들이 예. 입법부가 나서서 이런저런 얘기를 정확하게 좀 해서 네. 정부를 좀 어떻게 끌어내리든가 네. 아니면 다르게 가도록 선도를 하든가 예. 양자택일 중에 하나를 지금 해야 될것 아니냐. 그래서 네. 한동훈이도 여당이나 야당이나 관계없이 예. 국민들 입장에서 국민들을 좀 살려내고 국민들의 좀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좀 모색하는 네. 어떤 뭐 기구를 만들어서 서로 논의를 하든가 해서 그것이 예. 탄핵이 필요하다면 탄핵도 하고 네. 구속이 필요하다면 구속도 하고 예.
그래서 국민을 좀 해방을 좀 시켜달라.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국민을 해방시켜달라. 예수님, 확실하게 스트레스를 말씀하셨는데. 해방시켜 줘야 돼요. 예, 맞습니다. 예.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 걸리고 잠못 잔다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예요, 실제로요. 아, 날만 새면 또 무슨 일이 터질까? 이거 걱정이잖아요. 예. 아, 참. 스님, 먼저 서울에 안 올라오십니까? 잘안 아, 예, 오시죠? 뭐, 서울에 올라가면 또 스트레스가 또더 많이 이중으로 가중돼요. 그래요. 예, 하여튼 11월 달에 한번더 모셔야겠습니다, 스님. 제주도에 뭐, 계실 때. 기회가 되면 또 뭐, 얘기 좀 하죠, 뭐. 네, 그래서 좀 얘기 좀 하시고, 지금 채팅방에서, 아, 스님, 독립운동가 같다. 그런 얘기도 막 나오고 그래요. 옳으신 아니, 지금 말씀입니다. 국민들이 얘기만 하면은 전부 다 목소리 톤이 높아지고 열이 받아가지고 예. 분노를 표출해요, 여기저기서. 그렇죠. 예. 아. 그래서 이런 것 등을 좀 예, 잠재워 줄수 있는 네. 한동훈이가 좀뭐좀뭐좀 나서서 좀뭐 탄핵을 좀 얘기 좀 해라. 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스님. 네. 스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예, 네. 또 고맙습니다. 제주도에서 활동 기대하고요. 저희들이 조만간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님 감사합니다. 바쁘시던데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요.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